안녕하세요. 지난 2주 전 영상에 이어서 오늘도 역시 말초신경병증으로 인한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처방되는 한약재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린 한약재 두 가지는 일종의 매운맛 버전입니다. 대왕이나 마왕이라고 하는 한약재는 말초신경병증이 너무 오래되었거나 아니면은 증상이 너무너무 극심하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약을 써도 통증이나 저림이 잘 잡히지 않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처방하는 약재였다고 한다면요. 오늘 소개해드릴 약재는 그보다는 조금 더 흔하고 우리 주변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단계의 통증이나 저림을 완화시켜주는 데 쓰이는 약재입니다. 그러다 보니 감수해야 하는 부작용이나 불편감 이런 것들도 많지 않기 때문에 안전성 측면에서도 부담이 많지 않은 한약재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 한의원에서 말초신경병증 환자분들께 가장 많이 처방해드리는 한약재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한약재는 여러분들께서 어디에선가 한번 이상 꼭 들어보셨을 법한 그런 한약재이기도 하고 주변에서 굉장히 흔하게 접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께서 칡뿌리라고 알고 계시는 갈근이라고 하는 한약재입니다. 이 갈근이라고 하는 한약재가 왜 익숙하시냐면요. 편의점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숙취 해소제에도 갈근이라고 하는 한약재가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고요. 감기 몸살이 걸려서 여러분들께서 약국에 가셔서 몸살 약좀 주세요라고 하셨을 때 받으시는 약도 대부분 그 앞에 갈근탕이라고 써 있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갈근이라고 하는 한약재가 말초신경병증 환자분들의 통증이나 저림, 그리고 여러 가지 불편함을 완화하는데도 효과적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는 분들은 아직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드리자면 그 이유는 갈근 안에 포함되어 있는 대표적인 유효 성분 두개 때문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갈근 안에 들어있는 푸에라린이라고 하는 성분의 역할로 보입니다. 해외에서 갈근이라고 하는 이 한약재 속에 들어있는 푸에라린이라고 하는 성분을 가지고 항암 치료 후 말초신경병증 모델을 만들었을 때 통증을 완화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바가 있는데요. 굉장히 잘 설계된 실험 논문이기 때문에 이런 논문에 대해서 깊게 공부하시는 것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더보기란에 링크를 첨부해 둘 테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두 번째, 갈근 속에 들어있는 파이토에스트로겐. 우리가 식물성 에스트로겐이라고 부르는 성분 때문입니다. 말초신경병증에 대해서 혈당이 나쁘다는 것이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혈당만 신경 쓰는 경우가 있지만 연세가 드시면서 성호르몬의 농도가 줄어드는 것이 말초신경병증을 악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될수 있다는 것을 아직은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말초신경병증과 성호르몬의 중요성은 남성, 여성을 가리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말초신경병증이 있는 분들께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들어가면은 신경을 회복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통증도 완화할 수 있다는 연구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여성호르몬에 반응하는 유방암을 갖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처방을 받으시지 않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아직은 갈근 속에 들어있는 고유한 식물성 에스트로겐만 가지고 말초신경병증에 효과적인지 실험을 해본 연구는 없다는 한계가 있기는 합니다. 다만 한약재에 관한 연구는 보통은 연구가 먼저 이루어진다기보다는 치료 효과를 임상에서 먼저 확인하고 이것이 왜 효과가 있었지라고 다시 연구를 들어가는 패턴이 많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 나중에라도 연구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그중 첫 번째, 정말 발을 실제로 많이 사용한 것이 이 발바닥의 통증이나 발의 열감, 저림과 같은 말초신경병증의 증상을 나타내게 된 계기가 된 경우입니다. 그 다음으로 두 번째, 통증이나 저림의 범위가 넓은 분들에게도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다리가 시린 증상이 불편하다고 하시고 선풍기 바람이나 에어컨 바람을 쐬면 그 바람이 다리 속으로 숭숭 들어오는 것 같은 아주 시리고 애린 고통스러운 증상이 있다 하시는 분들께도 효과적이었습니다. 또한 부수적인 효과이긴 하지만 갈근 안에는 항당뇨 효과, 그리고 신장을 보호하는 효과까지 같이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당뇨병성 신경병증으로 인해서 고생하고 계신 분들께도 안전성에 대해서 걱정을 조금 덜한 상태로 처방해 드리는 것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겠습니다.